19세기 중반 프랑스의 한 염색 공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모두가 바쁘게 정신없이 일하는 도중 한 여직원이 등유가 든 램프를 옮기다가 염색 테이블 위에 떨어뜨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램프가 깨지고 램프 안에 등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연히 테이블에 올려둔 작업물들은 단숨에 엉망이 되었고 바쁜 와중에 작업이 중단된 공장 직원들은 투덜거리며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장의 대표였던 장 바티스트 졸리는 조금 달랐습니다. 화를 내기 전에 먼저 그 상황을 관찰한 것입니다. 염색 공장의 작업대를 덮고 있는 테이블보는 계속되는 작업으로 여러 가지 염색약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이 등유를 쏟아버린 부분만 얼룩이 지워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장 바티스트 졸리는 관찰하고 생각했습니다. 세탁 산업의 한 축이 되어버린 드라이 클리닝이 발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핀란드의 10월 13일은 실수 실패의 날입니다. 지난 1년간 저질렀던 실수나 실패했던 사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다시는 그런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도록 반전의 기회로 삼으라는 취지로 지정한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 중에 하나는 실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명언, 실패한 것이 아니다. 잘 되지 않는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한 것이다. 토머스 에디슨.